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5강 1910년대 국내와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내용을 바라봐야 한다 그랬죠?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한다? 내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는 이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가장 먼저 뭐 파악해라? 시기를 파악해라. 일제강점기는 크게 몇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0년 단위로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이렇게 3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시기를 10년 단위로 3개로 쪼갤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시기별로 뭐가 변하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 지배, 식민 통치 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시기 파악하면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뭐랑 뭐로 나누어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시기로 몇 년대 공부했죠? 1910년대. 그래서 뭐 공부했어? 그 1910년대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했는가를 배웠어요. 정치적으로 무슨 통치? 무단 통치, 뭐 헌병경찰 통치니 즉결처분령, 태형령, 뭐 중추원, 교육에 대한 차별 이런 것도 배웠죠. 그죠? 경제적으로는 토지 조사 사업과 회사령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1910년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공부했고, 그 다음 뭐 봐야 돼? 일본의 식민통치 배우면 그 다음은 그 해당하는 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서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그거를 지역을 나눠서 어디랑 어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전 시간에 배운 일본의 식민통치, 무단통치,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이런 식민통치에 맞서서 1910년대 국내와 국외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일본에게 저항했는가, 그 독립운동 역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28페이지. 교과서는 54에서 55페이지, 프린트는 28페이지예요. 자, 거기 프린트 왼쪽 위에 보시면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내. 자, 우리가 절대 여러분, 만약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왜 전에 일본 통치를 배웠겠어? 얘들아, 여기 격투기를 해본 친구건 안 해본 친구건 당연한 얘긴데, 상대방이 나의 머리를 때려요? 그럼 어디를 방어해야죠? 그쵸, 머리를 방어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 다리를 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방어해야 돼요. 그죠?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때리는가 보면은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하는가, 반격을 하는가가 보여. 얘들아, 봐봐. 1910년대 일본이 우리 민족 어떻게 다스렸어요? 무슨 통치? 무단 통치. 그죠?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우리 민족에 뭐 어떠한 협조랑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힘으로 찍어 눌러요. 헌병, 경찰, 직결처분, 태형령.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줘요? 안 주죠. 딱 두 가지만 줬죠. 명령에 복종하던가 죽던가. 진짜 때려야 말을 듣는 개돼지 짐승처럼 우리 민족을 괴롭혔잖아. 완전 숨막히는 통치였죠. 그죠? 이런 숨막히는 무단 통치 아래서 어떻게 독립운동 하실 수가? 안 할 순 없잖아. 그냥 때린다고 으앙 맞을 거야? 아니잖아. 그죠? 어떠한 자유도 주지 않고 우리 민족을 옥죄고 있어. 그럼 어떻게? 당연히 일본의 그런 살벌한 감시를 피해서 숨어서 몰래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1910년대에는 일본의 그 살벌한 무단 통치, 어떠한 자유도 주지 않는 그 무단 통치 아래서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하는 비밀결사였어요. 비밀결사. 그러니까 1910년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독립운동 단체는 비밀조직이었다는 거. 공개조직은 있을 수가 없어. 맞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 어떠한 자유도 존재하지 않았잖아. 그지? 모든 조직이 불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가 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 몰래 숨어서 할 거야 라는 거였어. 몰래 숨어서 하는 비밀조직 형태였다. 모든 조직이, 앞으로 배울 모든 조직이 10년대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은 다 비밀 조직이었다라는 거 일단 명심하시고요. 자, 우리는 그런 비밀 조직, 1910년대 국내에 존재했던 비밀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두 가지만 공부할 거야. 두 가지만. 아,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미리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들 그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주는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중요하다, 뭐 여기서는 몇 말 알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교과서랑 제 수업에서 공부하는 10년대 독립운동 단체는 두 개지만 실제로 그 시대에는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교과서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정말 수많은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그 일본의 탄압 아래 아수라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독립운동 공부할 때 되게 막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 단체 이름은 또 왜 이렇게 비슷해? 정말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단체 하나하나에 그분들은 단 한 번뿐인 인생, 목숨, 모든 걸 건 거야. 왜? 여기 여러분들 태극기가 달리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일장기가 아니라 태극기를 달고 후손들이 자유롭게 산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조상님들이 독립운동했으니까 이런 독립운동 단체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사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교과서를 펼쳤는데 독립운동 단체가 없어. 여러분이 배울 게 없다 생각해봐. 독립운동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자랑스러워요? 아니죠. 오히려 정말 와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독립운동 단체가 많은 그런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고 감사한 역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이거 뭐뭐 외워야 돼 이런 마음보다 정말 좀 숭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1910년대 국내에 존재했던 비밀 독립운동 단체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바로 거기 프린트 아래 나오죠. 제목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독립의군부. 그리고 프린트에는 아래 나오지만 전 공간관계상 옆에다 적었어요. 대한광복회. 이 독립의군부랑 대한광복회 이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이 두 단체의 특징과 성격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얘네가 좀 다르거든요, 단체가. 주로 문제도 이 두 단체가 단독 문제로 나오긴 힘들어. 이 둘을 비교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독립의군부는요. 여기서 이 의라는 글자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돼. 독립의군부. 이 의는 의롭다 할 때 의자예요. 의병, 의롭다. 그러니까 독립의군부. 이 의는 의로울 의자입니다. 여러분 자, 충, 의, 효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뭐죠? 네. 유교 성리학이에요. 이 의라고 하는 의로의라고 하는 이 의는 어디서 강조하는 개념이냐? 유교와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런 유교와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의를 제목에 딱 갖다 붙인 걸 보니까 단체를 갖다 붙인 걸 보니까 이 조직을 만든 사람은 뭘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죠. 유교, 성리학적인 그런 유교적인 전통 질서를 강조하는 사람. 양반 유생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독립의군부는 그런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를 강조하던 양반 유생, 양반 유생 의병장 출신, 양반 유생 의병장 출신의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임병찬이라고 하는 분. 이분의 이름은 처음 들어볼 겁니다. 네,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유명해. 아니 이분보다 이분의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해요. 임병찬은 누구의 제자였냐? 최익현. 기억나요? 그 위정척사 운동할 때 일본의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면서 외양일 체론을 주장했던 개항반대 운동을 주장했던 그 최익현. 일본의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을사의병을 일으켰던 최익현. 왕의 군대랑은 싸울 수 없다 하고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대마도로 끌려가서 그 단식투쟁을 하다가 순국했던 그 최익현. 그 최익현의 후제자입니다. 제자. 자, 그럼 임병찬 이런 조직을 만든 이유는요. 여러분들, 고종의 밀명 때문이에요. 고종이 몰래 편지를 써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너가 이 나라를 좀 구해달라 라고 해서 당시 양반 유생들의 대표였거든요. 최익현이 죽은 이후에 그 양반 유생의 대표인 임병찬에게 고종이 밀명을 내린 거야. 여러분 양반 이 성리학의 유교를 강조하는 양반들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뭐예요? 왕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이런 거잖아. 충효의. 그래서 지금 그 충성의 대상이 왕이 나에게 부탁을 한 거야. 밀명을 내려서 당연히 어떻게 하죠? 내 한 몸 으스러지더라도 국왕 전하의 말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임병찬이 이 비밀 조직을 만듭니다. 당연히 목적은 뭐죠?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국권 회복. 이건 모든 독립운동 단체의 공통적인 목적이죠. 그죠? 국권 회복에 반대하는 독립운동 단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문제죠. 자, 얘들이 한번 봐봐. 생각해 봅시다. 독립의군부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일본을 몰아냈다고 쳐보자. 일본을 딱 물리쳤어.
그럼 일본을 몰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독립의군부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잘 생각해봐. 이거 지금 누가 만든 거야? 충효의 성리학적인 그런 성리학적인 유교 관념을 가장 중시하는 양반 유생이 만들었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일본을 몰아내고 다시 나라의 주인을 누구로 삼으려고 그럴까? 그쵸,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대상, 주상전하. 임금님을 다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을 몰아내고 나서 다시 누구를? 쫓겨난 우리의 불운한 황제인 고종을 복위시켜야 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 교과서에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 전문 용어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와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자, 뭐라고 적었죠? 복벽주의. 복이라는 건 우리가 복귀한다라는 말을 쓰죠. 돌아간다는 거야. 돌아간다. 돌아가자. 복.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벽. 벽은 뭐냐면 여러분 완벽하다. perfect. 완벽하다라는 말을 쓰죠. 전 아니에요. 자, 돌아가자. 언제로? 벽. perfect. 완벽했던 시대로 돌아가자. 근데 양반들이 생각하는 완벽했던 시대는 언제일까? 누가 나라의 주인이던 시대? 황제폐하. 고종 황제폐하께서 나라의 주인이던 시절. 임금님께서 나라의 주인이던 시절이 완벽한 시절이라는 거야. 그 시절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게 복벽주의입니다. 거기 아래다가 제가 프린트 아래다가도 임병찬의 사진과 복벽주의의 뜻풀이 적어놨죠. 자, 그럼 이분들은 그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역시 양반이야. 여러분, 원래 그런 습관이죠. 양반을 바빠도 뛰지 않는다. 양반은 일단 체면이라는 게 중시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일본과 우당탕탕하지 않아. 일단 얌전하게 총독부에 편지를 씁니다. 국권을 반환해라 라고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해요. 총독부에. 너희 일본이 지금 우리 황제 폐하를 불법으로 퇴위시키고 우리의 국권을 불법으로 빼앗았으니 빼앗아간 국권을 반환해라 라고 요구서를 총독부에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자, 총독부 반응이 어떻을까요? 그냥 파쇄기에 가는 거죠. 뭐야 이 미친놈들아 이러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주지 얘들아. 이런 편지 한 장에 돌아올 나라였으면 망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말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제 행동이다 해서 이분들이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일으켰느냐? 아니에요. 준비. 준비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양반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우리가 의병들을 모아서 한 나라를 구해보자라는 건데 여러분들 준비만 했다는 거는 이게 당연히 누구에게 들킬 수밖에 없을까? 이런 활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일본에게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들켜서 이제 준비만 하다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실패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뭐야 이거 씨 뭐야 이 진짜 왜 이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임병찬은 그 이후 어떻게 됐느냐? 스승님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최익현이 그 대마도에 끌려가 순국했죠. 임병찬은 거문도로 끌려가요. 기억나요?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가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니까 그 러시아를 견제하던 영국이 거문도로 딱 진출했잖아요. 그지? 그 거문도가 이제 거문도에 일본이 임병찬을 딱 잡아가요. 임병찬은 여기서 나는 너희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단식 투쟁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제자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 거죠.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나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얘들아.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게 독립의군부야.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프린트 아래에 보시면은 대한광복회라고 나와 있죠. 대한광복회. 자, 이 대한광복회는 여러분들 똑같이 비교해 봐야 돼. 자, 누가 만들었느냐? 일단 이 대한광복회에서 여러분들 이름에서 좀 주목할 건 광복이에요. 광복 뜻이 뭔지 알아요? 광, 빛이 복,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깜깜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으니 암흑과도 같은 일제시대 다시 뭘 돌아오게? 빛을 돌아오게 하자라는 그걸 이제 목표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걸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앞으로 자주 나올 뿐입니다. 김좌진. 이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냐? 김두한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김두한? 그 4달러 아저씨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맨날 4달러는 그 김두한의 아버지예요.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립군 장군입니다. 김좌진. 그리고 박상진이라는 분. 박상진. 자,
김좌진을 한 번쯤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박상진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야. 근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 23살의 나이로 사법고시를 통과한 엘리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죠? 사법고시도 성적에 따라서 급을 나눠. 근데 가장 점수를 잘 받으면 처음부터 판사가 될 수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박상진은 23살의 나이로 사법고시를 거의 1등으로 패스해가지고 23살의 나이로 그 당시 굉장한 대도시였던 평양의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인생 끝났죠. 이미 23살에 평양의 판사야 얘들아. 검사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근데 박상진이 그 사법고시를 통과했을 때가 딱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멸망당한 직후예요. 그러니까 박상진에게 판사 임명장을 내려주는 게 누구야? 대한제국이 아니라 일본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박상진은 나는 너희 일본 놈들이 주는 판사 자리 받을 수 없다 하고 그 판사 자격증을 반납하고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떠드는 거예요. 솔직히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23살의 나이로 평양의 판사 vs 언제 죽을지 모르는 미래가 보장하는 독립운동. 뭐 선택하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당연히 이분들의 목적은 뭘까요? 나라를 어떻게 하자? 일본으로부터 되찾자, 광복하자. 한데, 자, 그 이후, 이 이유가 중요해. 아까 배웠던 독립의군부는 다시 고종황제를 복위시키자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을 몰아내고 대한광복회 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누가 주인된 나라일까? 왕도 아니고 양반도 아닙니다. 누가 주인된 나라? 우리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에 왕이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주인인데 왜 우리 위에 누가 있냐? 왕이 없는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자. 그게 바로 뭘까요? 네, 맞습니다.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왕이 아니라 국민의 나라. 그런 공화정을 만들고자 했다는 거야. 얘들아, 공화정,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공화정을 최초로 주장했던 단체가 어디죠? 애국개몽운동할 때 배웠죠. 뭐? 신민회였죠. 그 신민회가 공화정을 주장한 다음부터 대다수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앞으로 공화정을 주장하게 돼요. 원래 그 첫걸음을 떼는 게 힘든 거지. 누군가 선구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생각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분들은 그러면 이 공화정을 일본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만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분들은 여러분들 좀 양반들이랑 성격이 달라. 막 처음부터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처음부터 행동이야.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전쟁을 해야 한다. 무장 독립 전쟁. 이걸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일본이랑 총 들고 막 싸울 수 있어요? 아니잖아. 뭐가 있어야죠. 그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일본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전쟁할 형편은 안 되니까 뭐 해야 한다?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뭐 무기도 필요하고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군인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런 기지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해봐 얘들아. 비행기 떨어질 때마다 싸울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내 거점 만들고 파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전쟁을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독립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독립운동 기지, 독립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자. 근데 여러분, 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할 거면 뭐가 필요해요? 머니머니 해도 쇼미더머니, 돈이 필요하죠. 그죠? 이 건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을 모으는 자금을, 그 돈을 이제 모으게 돼요. 자금 모집. 독립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군사 근거지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활동을, 했던 게 대한광복회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프린트 바로 아래, 대한광복회 바로 아래, 대한광복회의 강령이라고 나오죠. 여기 화면을 보셔도 돼요. 대한광복회 강령. 자, 이분들이 그럼 돈 어떻게 모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봐봐. 필요한 건 알겠어. 전쟁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이 전쟁을 위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알겠어. 돈 어떻게 모았냐. 기가 막히죠. 거기 아래 봐봐요. 부호의 의연금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부호의 의연금이라는 건 부자들이 내는 기부금이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기부금이지만, 가서 일단 물어보고,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좀 반강제로 빼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주로 친일파 부자들 집에 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돈좀 주실래요? 싫은데요? 응 하고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이 이제 일본인의 그런 은행을 털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번 봐봐 뭐라고 나와? 남북 만주에 뭘 세운다? 군관학교,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독립전사, 독립군을 양성하고, 그래서 7번에 뭐라 그래?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전쟁 준비가 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의 목적을 이룬다. 그러니까 일본을 몰아내는 목적을 이루자. 이런 단계를 딱 거치자는 거예요. 돈 모아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은 전쟁 빵야 빵야 해가지고 일본들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비밀 조직이 있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국내 독립운동은 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일본의 무단 통치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일본을 몰래 숨어서 하는 비밀 결사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단체가 두 개. 뭐랑 뭐?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자, 이 독립의군부랑 대한광복회를 여러분이 뭐 해야 돼? 비교해 봐야 돼요. 특히 뭐가 가장 큰 차이가 나죠? 목적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죠. 독립의군부는 목적이 뭐야? 고종을 복위시키자. 복벽주의. 양반답죠? 복벽주의. 그에 반해 대한광복회의 목적은 뭐예요?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다.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 공화정을 만들자. 라고 하는 목적이 다르고, 만든 사람들이 다르고, 활동 내용도 다릅니다. 이 둘은 단독 문제로는 못 나와. 항상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같이 이제 엮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로 나오게 돼요. 독립의군부를 묻는 문제에선 대한광복회가 오답으로 나오고, 대한광복회를 묻는 문제에선 독립의군부가 오답으로 나오는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대한광복회 활동은 결국에는 실패해요. 일본의 감시에 이제 걸리는데, 박상진이 먼저 잡혀. 잡아서 이제 일본이 고문을 합니다. 너 누구의 행방을 불어라? 너의 동료인 김좌진의 행방을 불어라. 여러분, 그 혹시 서대문형무소 가봤어요? 한 번쯤 가보세요. 근데 거기 가면, 섬뜩해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고문했던 고문 기구를 보잖아요. 난 보기만 해도 턱시도 올라올 정도로 사람이 사람에게 할수 있는 고문이 아니야. 진짜 끔찍하고 무서워요. 막 손톱 뽑고 손톱 뽑는 거 기본이고 거기다가 손톱 뽑은 데다가 대나무 가시 찌르고 사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고춧가루 물 붓고 발로 차고 막 잠도 안 재워 얘들아.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박상진 이분은 그 모진 고문 끝에도 김좌진의 행방을 부리지 않았어. 감옥에서 순국하실 때까지. 그래서 김좌진이 무사히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만주 지방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계셨다면 김좌진도 없었을 거고 사달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자 이렇게 우리가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살펴봤습니다. 국내 봤으니까 이제 어디 봐야죠? 국외 독립운동 봐야겠죠. 이제 국외 독립운동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부터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페인트 오른쪽에 나오죠. 자,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이 일본의 무단 통치의 그 감시를 피해서 비밀 결사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1910년대 이 국외 독립운동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보통 독립운동이나 그 국외 독립운동이라 생각하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게 있지. 막 비밀 첩보 조직들이 막 움직이고 막 일본이랑 전쟁하는 그 독립군들의 막 그런 걸 생각하죠. 근데 1910년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건 없어. 근데 왜 그러느냐? 당연한 게 얘들아, 이제 막 독립운동의 첫 걸음, 걸음마를 뗀 거예요. 이제 막 나라가 망하고 국내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국외로 이주를 해간 거야. 근데 딱 외국 지방, 국외로 나가자마자 처음부터 막 전쟁하고 촛불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당장 뭐가 필요해?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가 필요하죠. 베이스 캠프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1910년대 처음에 이 외국에 나간 분들은 앞으로 독립운동을 할수 있는 기반 시설, 근거지,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그 작업부터 했어요. 그걸 10년 내내 한 거야. 그러니까 1910년대에는 일본과의 전쟁은 없고요. 다 이제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 앞으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기 위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작업을 10년 동안 했어. 이게 되게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10년간의 밑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나오냐? 20년대, 30, 40년대에 여러분이 재미있어하는 막 봉오동 전투, 청산이 된 첩, 의열단 그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 백조가
호수를 굉장히 우아하게 떠다니지만 그 아래에서 백조는 그 우아하게 떠다니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길질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거야 얘들아. 손흥민이 처음부터 손흥민이었나요? 손흥민도 처음에는 킥 연습하고 패스 연습하고 기초 연습부터 해요 여러분들. 농구도 처음 하면은 얘들아 드립을 안 시켜. 처음에 뭐 시키는지 알아요? 딱 이 자세 이렇게 하고 앉은 자리에서 공 튀기는 것만 연습시켜요. 이것만 몇 달 동안 해요. 복싱도 그래. 처음 가잖아? 제자리에 스텝 뛰는 것부터 시켜요. 운동한 친구도 알 거야. 처음부터 이거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 작업부터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화려한 비상을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앞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이제 막 외국에 나갔으니까 앞으로 독립운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운동의 근거지 건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그런 작업부터 합니다. 이게 10년 동안이에요. 앞으로의 독립운동의 베이스캠프, 근거지를 마련하는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여기가 일정한 틀을 안 가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중구난방이야. 뭐 삼원보니, 뭐 경악사니, 뭐 이상한 단체가 막 나오거든요. 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기지건설을 봐야 되느냐. 자, 봐봐.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어느 지역이냐. 어느 지역이냐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을 파악한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단체가 어떤 학교와 어떤 군대를 만들었느냐. 이것부터 파악해야 돼. 이렇게 큰 틀에서 잡고 들어가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하나하나 어느 지역인가부터 봅시다. 독립운동을 했던 그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 얘들아,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도서관에 왜 가죠? 그쵸, 책 읽고 공부하러 가죠. 게임방에는 왜 가요? 게임하러 가죠, 그죠? 게임방에 공부하러 가고 도서관에 게임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목적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러 만주와 연해주로 가신 분들, 만주와 연해주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위해 만주랑 연해주로 갔을까? 잘 생각해봐. 만주, 연해주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외국이야. 일본의 감시가 미쳐. 그쵸, 여기는 외국이니까. 만주는 중국 땅,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야. 여기는 외국이니까 일본의 감시가 미치지 않아.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감시가 미치지 않지만 이 지역이 어때요? 굉장히 국내랑 가까워. 여러분 지도 잠깐 봐봐. 지도, 거기 지도 보시면 만주가 이제 여기 한반도 북방지방, 여기를 만주라고 하고요. 여기를 만주라고 하고요. 옆에 여기를 연해주라고 해요. 이 만주랑 연해주는 일단 중국과 러시아 땅이라 일본의 감시가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랑 위치가 어때? 굉장히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의 감시가 미치지 않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이런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건너갈까? 언제든 일본의 감시를 피해 도망갔지만 언제든 국내로 와서 일본 놈들 톡톡 치고 일본이 아 뭐야 하고 따라오려고 그러면 다시 만주랑 여기서 도망가서 못 따라오지 할 수 있네. 무장 독립투쟁하기에 가장 딱 좋은 자리 아닌가요? 일본의 감시는 미치지 않지만 언제든 내가 맘만 먹으면 툭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 그러니까 만주랑 연해주로 가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야?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 하자는 거야? 무장 독립투쟁을 하자는 분들이 갑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지역은 상하이에요. 상하이가 어디냐? 그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화면 잠깐 띄워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상하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그냥 제가 글만 적어놨는데 이 상하이가 어디냐, 여러분들. 어떤 지역이냐면은 맥도날드에서 여러분들 상하이 디럭스버거라는 거 아세요? 되게 맛있는 햄버거죠, 그죠? 상하이는 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도시야.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온 곳이 상하이예요. 왜? 여기는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패스트푸드도 가장 먼저 생겼어. 자, 외국인들과 교류하기 굉장히 좋아. 특히 상하이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의 국제도시냐? 다른 나라의 일반 외국인들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외교관들이 모여있는 곳이 상하이예요. 외교관을 만나기, 여기만 가면 전 세계 모든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든 나라의 외교관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하기 좋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교작전 하기 굉장히 좋은 거야. 외교적인 그런 노력. 상하이는 싸워서 독립운동 하자는 그런 분들보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일본이랑 싸워서 이기기는 힘들다.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본을, 일본보다 더 강한 다른 외국,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나라의 도움을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보자라고 했던 이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외교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무장투쟁론은, 이 무장독립투쟁은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주먹으로 일본 놈들을 깨부시자라는 거라면, 외교론은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다른 나라의 협조를 받아서 일본을 몰아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 그 외교를 하기 가장 좋은 곳이 상하이입니다. 맞죠? 국제도시 상하이 디럭스버거. 자,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들, 자, 만주랑 연해주는 무장독립투쟁, 상하이는 외교론,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활동했다라는 거 일단 잡아두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무장 독립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건너갔던 이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전쟁을 위해, 무장 독립투쟁을 위해서 어떤 근거지를 마련했는가, 그거를 보러 갈 거예요. 이해가, 얘들아? 큰 흐름 이해가죠? 지역을 먼저 봐라. 그 지역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가가 보인다. 상하이는 어떤 목적? 외교론. 만주, 연해주는 무장 독립투쟁. 우리는 일단 이 무장 독립투쟁을 위해서 만주랑 연해주로 건너가신 분들이 어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는가, 이거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흐름 잃지 마요. 자, 그럼 이제 지도를 한번 볼게요. 크게 지역은 이 만주랑 연해주인데요. 여러분들 이 만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만주니 뭐 간도니 이런 말을 쓸 건데, 이걸 먼저 설명해야겠구나. 잠깐 일로 와볼래요? 잠깐만. 이건 안 그려도 됩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한반도, 일본, 여기 중국이죠? 여기가 이제 연해주, 이쪽 지방이 연해주고요. 여기 한반도 이 북방 지방 전체를 뭐라 그러냐? 이 전체를 만주라 그래요, 만주. 그리고 이 만주 지방에서도 여러분들, 여기 우리나라 바로 위에 조그만한 지방, 여기를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일제 국권 침탈할 때 배웠어요. 원래 우리 땅이었다가 일본이 을사늑약 이후에 청나라에게 간도 협약을 맺고서 넘겨버린 땅. 그 간도. 여기 조그마한 땅이 간도예요, 간도. 그러니까 만주가 기도라면 간도는 안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더 넓은 개념이 만주라는 큰 땅 안에 간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했지. 우린 배웠잖아. 간도는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원래 우리 조선 땅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건너간다고 했을 때 생판 모르는 이런 땅보다는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 이거 과거 우리 땅 아니었나? 여기가 좀 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건너간 데거든요. 이 만주에서도 어디? 이 간도, 원래 우리 땅이었던 이 간도 지방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주 지방 안에서도 이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만주 안에서도 간도를 볼, 간도 위주로 볼 건데, 자, 이게 하나하나 볼게요. 여기 여러분,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지도랑 똑같죠? 똑같아요. 거기 프린트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왕칭, 가로치고 왕청, 룽징, 용정이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 지도를 찾았죠? 이 왕칭, 룽징, 왕청, 용정,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바로 간도의 북쪽, 해서 북간도예요. 간도의 북쪽, 북간도. 간도에서도 북쪽 지방이 있다, 해서 북간도입니다. 자, 자, 순서야. 뭐부터 파악해? 지역 먼저 파악하고 단체 학교 군대야. 지금 지역 파악했죠? 어느 지역 보고 있죠? 만주 안에서도 간도. 그 간도에서도 어디? 왕정, 용청, 북쪽 지방 간도. 북간도 지역 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 북간도 지역에서는 어떤 단체가 독립운동 그 활동을 했냐? 중광단. 이름이 좀 이상하죠? 중광단. 중광단, 여러분들, 이거 어떤 단체냐면 종교단체입니다. 어느 종교가 만든 단체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땡. 대종교. 이거 대종교라는 게 어떤 종교냐면 여러분들,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예요. 쌤, 지금 그 단군, 제가 생각하는 그 단군인가요? 그 호랑이랑 곰이 인간 되고 싶어요 하니까 환웅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으라는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를 진짜 끝까지 믿은 곰이 여자가 되고, 환웅이 이제 와! 나 월척이다 이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오는 게 단군. 그 여러분 옛날 단군 이야기 있죠? 호랑이랑 곰 인간 되는 거. 지금 그 단군, 내가 알고 있는 그 단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그 전래동화, 단군 신화로 여기는, 근데 그 동화 아니죠, 여러분들. 엄연히 고조선의 건국을 반영한 역사적인 화류입니다.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옛날 이야기로 느껴지는 그 단군 있죠. 그 단군을 진지하게 신으로 섬기는 종교야. 단군을 정말 하나님 부처님 같은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대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종교라는 종교가 존재합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있어, 되게 소수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대종교? 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는 굉장히 생소한 종교야. 왜냐면, 이 대종교는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종교예요. 누가 만든 종교냐?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종교야. 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이런 종교를 만들었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집니다. 야, 그래, 일본 놈들 말대로 우린 조선징이 맞나 봐. 우리가 얼마나 찌질하고 찐다같이 못났으면 저 섬나라 놈들이 식민지가 돼? 우린 꿈도 희망도 없어. 라고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져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린 단군의 자손이다. 우린 절대로 저 섬나라 오랑캐들의 노예가 될 만한 민족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단군 배다리 민족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종교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했죠? 독립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목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대종교는 전국에 한 개 있을 거, 사원이. 약간 좀 문화재처럼 보존되어 있는 하나 있어요, 하나. 아무튼 이 대종교는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독립운동가들이 믿는 종교다. 근데 여러분, 당시 대종교 신자의 90%는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종교입니다. 아무튼 이 대종교가 독립운동을 위해 만든 단체가 중광단이에요. 중광이 기독교로 치면은 아멘, 그 불교로 치면은 나무아미타불 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 중광단이 북간도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합니다. 여기서 만든 학교가 어떤 학교냐? 서전서숙 그리고 명동학교라는 거예요. 학교를 왜 만들까요?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독립운동,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져갈 독립운동을 위해 일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듭니다. 서전서숙 명동학교. 그리고 여기서 어쨌건 만주랑 연해주의 근거지를 잡으신 분들의 목적이 뭐야? 일본과 뭐 하자는 거야? 무장 독립투쟁을 하자는 거죠. 무장 독립투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하죠. 그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이 학교가 존재하는 것도 하는 거야. 이 학교는 교육, 일반 교육과 함께 뭐도 하는 거야? 군사훈련도 같이 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데서 만들어진 군대가 바로, 여러분들, 여기 만들어진 군대가 일본과의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군대가 바로 북간도, 북쪽 지방에 있는 군대라 그래서 북로 군정서군이에요. 북로 군정서군. 자, 우리가 지금 북간도 지역에 대종교가 만든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어떤 학교?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를 만들고 북로 군정서를 만들었다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냐? 북간도 봤으니까 이제 어디로 간다? 서쪽 지방 간도, 서간도로 갑니다. 서간도. 여기 삼원보라는 지역 있죠. 삼원보. 이 삼원보가 서간도 지역이에요. 서간도. 자, 이 서간도의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느냐? 여기는 경학사예요. 경학사. 경학사 뜻이 되게 소박해요. 경, 밭갈경, 학 배우라. 농사 짓고 공부하자.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경학사는 여러분들, 누가 만든 단체냐? 신민의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신민의 애국개몽운동 할 때 공부했죠.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을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애국개몽운동을 통한 실력 양성도 필요하지만 항일의병운동, 무장독립투쟁도 필요하다. 근데 그 무장독립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근거지가 필요해. 했던 그 애국개몽운동을 통한 실력 양성과 독립, 무장, 독립투쟁, 독립전쟁 기지 건설 준비를 함께 했던 그 신민회 있죠? 그 신민회 공부할 때, 얘들아, 신민회가 만주지방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다라고 공부했어요. 그때 분명히. 그게 여기에요. 그 이회영네, 육형네 집안 있죠? 600억의 그 집안. 그 이회영과 형제들이 돈, 그 600억의 재산을 싸들고 이 서간도 삼원부 지역으로 건너가서 만든 단체가 경학사인 거야. 여기서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여기서 이제 만든 학교가 바로 여기서 만든 학교가 독립운동의 요람,
거의 모든 독립군들은 여기를 거쳐왔어요.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여기를 이제 만듭니다. 이회영네 그 600억의 재산이 이 군사학교 교육과 군사를 담당하기 위한 학교,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 데 쓰였어요. 여기서 길러진 군대가 어떤 군대냐. 얘들아, 아까 북간도 지방에 있던 군대, 북쪽 지방에 있는 군대라 그래서 북로 군정서군이라 그랬죠. 지금 어느 지방이야? 서쪽 지방, 서간도 서쪽 지방이야. 여기 있는 군대는 뭐라 그럴까? 네, 맞아요. 서쪽에 있는 군대라 그래서 서로 군정서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서간도 삼엄보 지역에서 신민의 회원들이 건너와서 만든 경학사라는 단체가 어떤 학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서로 군정서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이 만주 중에서도 간도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제 만주를 넘어와서 어디로 갈까요? 러시아 연해주, 그 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톡으로 갑니다. 블라디보스톡. 항상 이 블라디보스톡 이러면 여러분들 블라디 이러면서 막 하는데 게임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그런 거 떠올리면 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연해주 지방에서 어떤 단체가 활동을 했느냐? 성명회라고 하는 단체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연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연해주에 얘들아, 만주랑 연해주는 둘 다 사람이 살기 좋아, 안 좋아? 최악이에요. 너무 추워. 살기 정말 최악의 땅이거든? 근데 그 만주랑 연해주 중에서도 어디가 더 살기 안 좋을까요? 여기가 더 안 좋아. 연해주는 여러분들, 한겨울에 바람 불면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예요. 그리고 침을 뱉으면 땅에 딱 떨어질 때 그 침이 얼어서 떨어져. 그래서 연해주 같은 데 가셔서 노상방뇨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왜 큰일 나는지는 알겠죠? 아무튼, 여기는 얘들아, 사람 너무 추워. 그래서 사람 살기 정말 안 좋아. 근데 이 사람 살기 안 좋다는 게 독립운동할 때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여긴 누구도 안 살까? 여기 누구 땅이야, 얘들아? 러시아 땅이야. 근데 러시아에도 여기 살아, 안 살아? 안 살아요. 여기는 러시아 애들도 살기 싫어할 정도의 척박한 지역이야. 자, 러시아 애들도 많이 살지 않아. 그럼 여기는 우리가 여기 건너와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활동할 때 우리한테 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간섭할 러시아 애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자유롭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살기 안 좋지만 그만큼 자유롭게 독립운동할 수 있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여기 연해주예요. 그래서 여기는 만주 지방이랑은 달라. 스케일이 커요. 아예 처음부터 뭘 만드냐? 정부를 만들어요, 우리가. 눈치 볼 거 없다, 정부를 만들자, 이래서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 정부 이름이 바로 최초의 임시정부, 대한 광복군 정부입니다. 이름에서 특징 나오죠? 광복 뭐? 군. 군사정부라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3.1운동이 터지고 나서요,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뭐로 바꾸냐? 대한 국민 의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거기 여기가 이제 무장독립투쟁을 위한 만주연해주였고, 이제 외교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건너가 어디 볼까요? 상하이를 볼게요. 상하이에 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가 나와? 신한청년당이 나오죠. 신한카드 아니에요. 자, 신한청년당, 여기선 여러분들 외교론, 외교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을 만나야겠죠, 그죠? 뭔가 좀 국제적인 회담에 있는 장소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헤이그 특사처럼. 그래서 얘들은 어디서 주로 활동을 했느냐?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뒤처리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전쟁 뒤처리를 위한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을 했어요. 대표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서 뭐 했느냐? 우리나라는 독립을 원한다 라고 하는 독립선언서를 제출합니다. 독립선언서야, 얘들아. 청원서가 아니에요. 선언. 우리가 선언한다는 거야. 우리가 독립하겠다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는 거야? 그냥 우린 당당하게 독립국이다라고 선언하는 선언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봤고요. 아마 여기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미국 지방이 추가가 될 거야. 미국 지방. 미국 그 독립운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 지방 독립운동에
나중에 여러분이 추가해보시면 돼요. 나중에 나와 대한인 국민의 대조선 국민고는 나오는데 일단 중학교에서 공부하기엔 조금 과잉이라 제가 좀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 저랑 뭐 공부했죠? 1910년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맞서서 국내와 국외에서 어떻게 독립운동했는가 공부했습니다. 국내는 어떤 형태로? 무단통치의 감시를 피해 몰래 숨어서 하는 비밀결사의 형태로 두 개의 조직을 배웠죠. 뭐랑 뭐? 독립의군부. 다시 고종황제를 복위시키자라고 했던 복벽주의를 주장하던 독립의군부 양반 유생 임병찬이 만들었죠. 그리고 또 뭐? 공화정을 목표로 하던 김좌진과 박상진이 만든 대한광복회. 이 두 개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은 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걸로 이루어진다. 여기는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제일 먼저 뭐 봐야 돼? 어느 지역인가? 지역부터 파악하고 어떤 단체가 어떤 학교와 어떤 군대를 만들었느냐를 봐야 됩니다. 만주연해주랑 상하이로 나눠봐야 되죠. 만주연해주는 어떤 활동? 무장독립투쟁. 상하이는 외교론. 그 중에서 이제 만주연해주에서도 만주지방. 그 만주 안에서도 어느 지방? 간도. 그 간도를 또 북간도, 서간도로 지역을 나눈 다음에 이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 지방 봤고 상하이 지방도 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서랍 정리하듯이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여기는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 자 이렇게 봐봐. 10년대가 끝났어. 그지? 시기 파악했고 그 시기에 일본의 식민 통치 배웠고 독립운동 배웠어. 10년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죠? 1920년대로 넘어가야 되죠? 자 근데 이 우리가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가 변한다는 거야? 일본의 식민 통치가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년대 무단 통치가 20년대 가면은 다른 형태로 변한다는 얘기야. 그냥 물어봐야지. 왜 변하느냐? 왜 무단 통치 끝까지 안 하느냐? 왜 일본은 1920년대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다스렸느냐? 그 식민 통치가 변화하는 이유도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년대 넘어가기 전에 일본의 식민 통치가 변화하는 그 이유를 볼 거예요. 그게 바로 3.1운동과 임시정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